초짜농부 쪼꼼씨 오늘의 할인. 주말농장 로타리치기 전후 밥 만들기예요. 1. 개분으로 거름주기. 2. 복합 비료 뿌리기. 3. 토양 살충제 뿌리기. 비료 뿌리는 것도 초짜 티가 나네요. 후레네 거의 거기 40% 뿌렸으면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아니야. 주말농장 밥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가마는 이 거름을 많이 안 줘도 된다 그랬거든. 로타리 치기 거름과 비료 뿌리기. 여기서부터 뿌려야 돼. 여기서. 로타리 작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개분을 뿌려주었습니다. 두번 감자, 고구마, 고추, 들깨, 써리태콩, 인디언 감자, 히카마 등등 심을 걸어서 그러니까 복합 비료를 전체적으로 살포했어요. 뿌리 작물도 같이 심을 걸어서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도 뿌렸어요. 주변 동생들이 와서 도와줘서 그나마 후딱 끝냈어요. 넓게 넓게 쭉쭉 뿌리면 고루 뿌려진다는데요. 전 그게 잘 안 돼요. 아무튼 뭘 해도 느려요. 더구나 토양 살충제는 극도반 정도 뿌리려 했는데요. 양을 조절을 못해서 한쪽에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 뿌리라고 이렇게. 모자라서 로타리 작업 후에 추가로 다시 뿌렸답니다. 아니 그걸... 아이씨 그렇게 말고 이렇게 흐르면서 뿌려야지 그거를 그럼 한쪽으로 뭉치잖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로타리 작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손을 이렇게 쓰고 벌리면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삽으로 일일이 도둑을 높이는 작업을 다시 했답니다. 고랑이 좁으면 다니기가 쭉쭉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뿌리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은 넓게 만들었어요. 작물들 사이에 나 있는 풀도 뽑아야 하고 북주기 할 때나 추비 할 때에도 다여야 하잖아요. 다음 날에는 각 구동마다 물질이 편하게 점적 코스를 깔고 비닐 멀칭을 했답니다. 아니, 그걸... 비닐은 구멍 없는 폭 90cm짜리 불투명 검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50cm짜리 잡초매트를 고랑과 밭둘레에 깔았답니다. 올해에는 풀 뽑는 수고로움을 달고 싶어서요. 작년에 잡초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비닐 멀칭할 때 일일이 흙으로 덮지 않게 되고요. 잡초 매트 깔 때 철핀으로 고정하니까 깔끔하고 작업도 편한 것 같아요. 감자는 4월 첫째 주말에 심었고요. 4월 말이나 5월부터 주말농장 작물들을 심기 시작할 계획이랍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이걸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 안 된다고. 그쪽은 했어, 이쪽만 해. 여기 안 한 거지? 응, 그쪽만. 저거 반은 남겨도 되겠다. 야, 그때 너무 많이 뿌렸다, 야. 그니까. 이거 반복지 같다, 이렇게 뿌리는데.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뿌린 거 같아. 그쪽 주지 마. 그쪽 많이 줬어. 가운데만 줘, 가운데.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 아니 저쪽 끝으로는 오른쪽 주지 말라고. 오른쪽 많이 줬어. 응? 아 저쪽 보라 됐어. 5분의 2 했나? 다 줬어? 야 이게 쑥이 너무 많다 진짜. 쑥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쪽 끝은 안 할 건가? 내가 여기도 할 건가? 어, 거기다 놔. 많이 심으려고. 이렇게 돌리라니까 왜? 언니, 언니, 언니. 이거 언니, 언니야. 어, 내가 그랬어. 한 6개, 7개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부족하면 뭐 사든가? 아니, 다 해놓고, 어. 한 번 더. 그게 뭔 말이야? 6개 남았어. 5개 남았어요. 5개 남았지? 네. 여기 어차피 뿌리려면 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겠네. 어. 아, 여기도 뿌려야 되나? 두 개면 될 것 같아. 그 위에도 있잖아. 아, 여기? 어, 뽑아. 두 개? 두 개면 될 수도 있겠네. 우리 물 없나? 응? 아, 물? 아, 물 없다. 아, 진짜 물 사주고. 아, 근데. 가서 울타리 막 치울까 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다고? 많이 들어와서 응. 여기를 다 저번에 난 맹이 쓰고 끌어왔잖아요. 네.
망쳐갖고 떼꼴 것 같은 거. 냉이? 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작물 심어놓은 것도 우리 손을 안 대리라는 부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랑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저거 대 박아가지고 그물만 있잖아요. 네. 저 촘촘한 거. 그것만 이렇게 해야 될까 봐. 아까도 언니가 뭐라 그랬더니 뭐 우리한테 대리로 뭐라 그러는 거.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들어와, 아줌마들이. 요즘에 이거 나물 캐가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 아까 미숙이 언니가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한테 막 뭐라 그래. 뭘 뭐라 그래. 한날을 하나 없구나. 하여지라고. 아니 그래도 손이 없어. 살 저기다 버리고 왔는데? 이거 다 왜 그래. 방 안 가졌어. 아, 아무튼 이렇게 해야겠다. 너무 많이 들어와. 저 망으로 하자는 걸? 아, 저거 말고 그냥 이렇게 저기 세낭이라고 있어요. 그냥 네. 그걸로만 몇 개 박아가지고만 이렇게 해놔야지 너무 안 될 것 같아. 편집입니다. 써놔야 돼. 아, 알았어. 아 근데 아마 데리고 가서 갈 것 같은 거지? 아줌마 네 명이서? 우리 뭐 병원에 가서 이거 하고 그러니까 개인 땅이에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냉이나 이런 거 캘 때는 이제 보통 그냥 다 세게 해준다라고 이런 아니야 네가 주는 거 있잖아. 저 죄송한데 냉이 씨 저희가 뿌린 거예요. 누가 냉이 씨일 뿐이 냉이 내가 냉이 그 보여줬어. 이거 진짜 뿌린 거예요. 그랬거든. 나 진짜 뿌렸거든. 엄청 2000리 뿌렸거든. 여기서 아줌마들 다 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냉이는 그 전통적으로 그 그냥 밭에서 곡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내가 뭐 야채만 먹고 더듬어 그래서 별꼴이래. 아니면은 인식이 참 캐간다 밭에 가니까 알츠범이가 좀 알았는데 사람 인식이라는 게 참 무서워. 아 호수기 어쩜 이렇게 금방 올라왔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 밑에서 자라? 여기 항상 있는 것 같아. 유일하게 수분 나무. 중앙마트에서 번호 사는 거고? 계속 막걸리? 너 막걸리 저기 이동 막걸리 7장님이 그걸 세 개를 다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서 뿌리지? 뭐를? 누나 그거? 응. 뿌리는 거 그냥 이렇게 착착 뿌려요. 아니 근데 세포를 뿌릴 거야. 그럼 어떻게? 얘를 이렇게 나눠서 뿌리면 되지. 어떻게 나눠서 잘 뿌리지? 잘 해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떻게 알아? 형님 뿌리고 뒤로 남아도 돼. 어? 뒤로 남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뿌려야 되나 본데. 아니 그 아까 아줌마 정말 이렇게 뿌리고 모자라면 큰 거잖아요. 어 시원해. 자기야 그 뿌리 안 뽑아도 어차피 갈아 엎을 때 또 뽑히잖아. 이거 하자. 떨어졌어. 칼 두 개 준다고. 왜 버리고 다녀 칼을. 아 거기서 뜯었으니까 다 주시면 돼. 어 땀나. 바지에서 땀나. 여기까지 떨어지네.
냉이 좀 많이 캐요. 일단 저녁에 저기 냉이는 또 샤브샤브 해 먹자고 저희가 준비해온다고. 새벽에 먹는 거 결정이지. 했다가 끝나고. 걔가 어쩜 된다. 이만큼인데 냉이는. 아마존 문제야. 모자라서 문제야. 무거운 게 아니라 들고 있기가 힘들지. 무겁네. 옆구리에 껴야 되나? 아, 바꾸리라 그랬는데 이게 200평 용인데 180평 용으로 해서 3개 산 건데. 그러면 남을까봐 걱정인 거야? 어. 그럼 많이 시끄리면 되잖아.
비밀이구만. 어, 이거 한 번은 더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뿌려, 이렇게 맞추면 안 되나? 아, 이거 진짜. 나한테 뭐라 그래. 이제 어딜 뿌리냐? 빈군, 빈대 뿌리면 되지, 빈대. 빈대? 어. 여기? 어, 화한대. 얘 입구를 너무 안 뿌렸어.
두 개 남았는데 다 뿌려? 두 개 남았는데 안 뿌려도 되지 않아? 예? 안 뿌려도 되지 뭐 뿌릴 때가 있냐? 사이사이 됐어 그만해 거의 다 한 거 같은데? 나도 이제 잘 뿌려 나도 이따가 뭘 쓸까 이제 뭐, 뭘 뿌리면 되는 거야? 하여튼 소양사춘이야 뿌리면 되지 어. 얘는 나도 그럼 나중에 위에 옷걸음 뜰까 여기다 뿌릴까? 여기다 하면 되겠다 여기다 뿌릴까 예전에 남은 거니까 그리고 저 소양사춘제를 두 봉지 갖고 전체를 뿌리는 거야 전체를 두 번 갖고 다 뿌려야 돼. 얘는 진짜 뿌리지. 어? 얘는 진짜 뿌리지. 이러면 무엇을 좋아해? 그래? 누가 그래? 그 얘 도로 다 뿌리라고? 얘는 다 뿌리고 토양살충제 뿌려.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 왜? 응? 왜? 숟가락으로 뿌리면 되나? 뭘로 뿌려 형부? 손으로? 어 손으로 뿌리라고? 입으로 다 들어가겠다 가루야? 형님 줘 안 무거우니까 안 무거우니까 저버려? 아니 바람 불면 입으로 다 나가는데 살충제인데 살충제인데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한 명만 가요 한 명만 뭐다? 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다 같이 하면 안 되지 가위바위보 해 아유 아유 뒷정리는 해줄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줘. 자, 내가 한 봉지를 뿌려주겠어. 해봐봐. 입에 들어와. 입 꼭 다물고 숨 쉬지 말고. 응?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살충제 뿌리다 쓰러져가지고. 물도 없나? 어, 물도 안 추워. 가루인데 안 날리는데? 아, 그래? 거의 300평이라고요? 어디? 저쪽에? 그쯤 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응? 조금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나 이래 재래식 환경에서는 이걸 뿌리면서? 어, 가루 이거 갈 때. 그러면 편하더라. 그럼 편하겠지. 만들어 하나, 빨리. 응, 이거 만들어. 컴바인 하나 있어. 나한테. 이거 만들어 내가 살게. 할까요? 혜진아, 요거를 열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있나 한번 봐. 어디요? 이거 안에. 어디 안에? 이거는 안 날리는 거다. 분말 형태가 아니네. 분말 형태는 아예 까딱하더라고. 어? 왜 안 먹어요? 어? 안 먹어요? 같이 열어봐. 없어.
거 없다고. 없어? 어. 아이씨, 어딘가 있는데? 손만 많이 있는데? 어? 아니야, 그냥 있어. 어? 안 됐나? 됐나? 내기하는 게 목적이었나 봐. 또 뭐 할 거 있어요? 할 거 있어? 어? 내기라고. 아니, 조절을 못해, 이렇게. 맞네. 어제 딱 시원한 게 딱 맞았어. 던집은 자동으로 들어가지. 들어갈까? 어, 좋아.
구름에다 흙 넣어갖고 축제라는 게 더 힘들겠구만. 아니, 그거는... 삽으로 옆에 흙 뻑더니 흙이 모자라는 거죠. 어찌라고 한다고 안 한다고 했지. 응? 알았어, 잘려. 아, 그리고 여기 도랑 여기를 흙을 살 거잖아. 그리고 요 흙을 갖다가 네. 저쪽으로 가져가서 요 흙을 갖다가 뿌리고 가는 거야. 그래. 혜진아, 삽 여기 있는 흙 깎고 어떤데? 어떤 흙 깎고? 도랑 깎고 하잖아. 아이씨, 삽으로 퍼서 옮기는 게 더 힘들겠다. 수미하고 가야지. 여기 고랑이 이렇게 파서 이렇게 하라고? 아니, 아니, 여기 고랑이. 어디 고랑? 옆에는 이거 여기서 아무나 한 채는 없는데 두 번째까지는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옆에 옆에 거랑까지 보잖아. 아이고 잘 지냈어. 더 없어요? 삽? 어. 그러면 얘네가 쓰고 어디다 둬요? 그래요? 얘네가 쌓여서 써요. 삽을 저기서 쓰고 있구나. 빨리 써야 되네. 삽 하나 안 꼴래요? 그래요? 네. 삽 하나 안 꼴랬어요. 이거 너무 해봤지?
여기 다 덮었네. 야야, 야, 고라니. 저기 저기. 어디서 왔어? 여기서. 그러면 들어갈 때는 흡수해갖고 들어갈 때는 밥을 간단히 여기서 먹고 올래? 저쪽에 그러지 않아? 먹고 와야 나가서 어? 집에 들러야 돼? 아니 여기가 야 앞에서 먹고 와. 비닐이랑 거 다 있죠? 네. 문 왜 못해요? 금방 하는데 이거 내가 볼 때 한 시간이면 다 해. 에이.
밥먹고 한 시간 한다고. 에이. 사람 몇 명인데 이걸. 에이, 가자. 밥 먹으러. 배고파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